어제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현재 동해상으로 거의 빠져나갔지만 일부가 남아 경남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나머지 비구름도 모두 빠져나가고 아침 중에 비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은 안개가 짙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뒤 오후부터는 곧바로 해가 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비구름 뒤로 황사가 밀려옵니다. 경남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다시 황사 마스크를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동부지역의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창원 15도, 밀양과 김해, 거제가 16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어제보다 4도 정도 높은 분포 보이고요. 낮 기온은 합천과 진주 27도, 사천이 28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짙겠고요.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지만 내일까지는 황사의 영향이 좀더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호흡기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